원주 지역 일부 상인들이 물건을 강매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. 지자체에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판매라는 말에 물건을 사준 건데 사기가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의 대응에 또 한 번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 윤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한창 손님 많을 저녁 시간, 웬 남성이 지자체에서 나왔다며 비누와 수건 구매를 강요했습니다. 불우이웃 돕기에 쓴다는 건데 복장도 물건도 수상쩍었지만 손님들 보는 눈도 있어 할 수 없이 만 원 주고 수건을 샀습니다. 뭐 손님도 계시고 하니까 빨리 처리하고 보내고 장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마른 거죠. 해당 지자체는 금시 초문. 비누나 수건이나 팔면서 이렇게 돈을 모금하거나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. 네네. 수건 모금하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공동 모금에서 하는 그거는 12월 1일부터거든요. 사기가 의심되는 만큼 피해를 본 또 다른 상인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답답했습니다. 그건 사건이 아직 안 된 거잖아요. 근데 그게 사기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거잖아요. 죄송한데 이거는 신고할 게 아니고요. 피해자도 많고 CCTV도 있다며 확인 좀 해달라고 했지만 이 역시 거절당했습니다. CCTV가 찍혀 있으니까 그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무슨 근거로 그걸 확보를 합니까? 지자체나 법원 등 공무원을 사칭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라고 안내돼 있지만 신고는 하나마나. 결국 상인들끼리 내용을 공유하며 알아서 조심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. 근처에 CCTV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보해서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아직 일이 안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서. 신고를 접수했던 강원경찰청은 경찰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 신고자에게 사과한 후 해당 접수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G1 뉴스 윤수진입니다.